여러분 러브에이드 들으셨습니다. 시원했죠? 이게 사실 여름에 발표됐던 저희의 맞아요. 약간 썸머송 같은 곡인데 또 이렇게 가을 날씨에 들으니까 약간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. 저 사실 오늘 네. 그 오후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오늘 최근 요 근래 중에 좀 더운 거예요. 아,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. 네네. 아, 조금 더 얇게 입을 걸 그랬나.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까 내리자마자 너무 추운 거예요. 아, 아이고 잘했다 니트. 근데 지금 두곡 추고 나니까 또 너무 더워가지고 아.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? 더워요? 추워요? 아 더워요? 역시 열기가 대단하시네. 역시. 아 근데 저는 말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러브웨이드를 뒤돌아서 시작하잖아요. 근데 여기 뒤에 보이는 한강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저 다들 이거 게릴라 콘서트 보고 나서 꼭 한강도 구경하고 가세요. 아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이미 많이 구경하셨을까요? 맞아 아침부터 기다리셨대요. 그러니까요. 물멍을 많이 때리셨을 것 같아요. 아이고 그러니까. 근데 또 여기에 난간도 있잖아요. 저희 잘 보여요? 안 보여요? 어떡해? 어떡해 이 난간을 어떻게 할까? 난간 이게... 썰고 지자체에 확 잡혀갈까? 근데 이게 서울시의 그 소유물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맞아 맞아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거 진짜 다 이렇게 아니면 돌출 나갈까? 돌출? 아 돌출! 돌출이! 아 돌출! 돌출이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가 되면 사실 맞아 아 일단 알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저희가 무대는 이렇게 맞아요. 조명도 딱 있고 조명 있고 이런 데서 딱 보여드렸으니까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다음 곡 뭐게요? 역시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약간 순서가 저희가 행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오늘 게릴라 콘서트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. 맞아요. 근데 저희 이번에 그 저희 원래 행사 레퍼토리를 안 겹치게 하려고 맞아요. 나름 많이 이렇게 썼었는데 다음 곡을 맞춰버린다. 그러니까 밥법 시작 저희 처음인 아닌가? 아무튼 그럼 다음 곡 해볼게요. 많이 해주기. 네. 네, 가을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. 사랑, 사랑, 사랑.